현재 전반전 오늘도 역시나 김포FC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김포의 공격력이 아니 경기력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올리포스 들어왔다!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송소정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왼발 오른발보다는 좀 멀쓰는 발로 쇼트를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돌려보면서 안타깝게 선수 오차 선수도 보여줬지만 이번 후반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미로 오늘 백승화의 설명이 계속 컨디션이 좋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는데 김혜성 선수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장면 그렇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패스의 무브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수비의 시선이 김혜성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석영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이제 볼을 이동시켜서 왼발로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윤미로 선수가 정확한 헤더를 통해서 맞았어요. 올리프로스 이후에 이동현 선수가 왼쪽 구석으로 네. 정말 잘 돌려놨는데요. 그렇죠. 오호! 지금은 또 한 번 도전을 올리는 김포FC 뭐 2대0 불성으로 왔습니다. 네, 정희철 선수가 이번 역습적으로 도전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이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정말 치명적인 실점인데요, 송재FC. 그렇죠. 일단 뭐 시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골차와 두 골차는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정말 멋진 헤더골을 득점시켰던 정희찬. 이 역습 상황에서도 네. 지금 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왼발로 곧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정희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윤석환 선수가 옆에서 강하게 붙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골문을 가르면서 다시 한 골 앞서 나가고 있는 키퍼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상훈 골키퍼